모든 순간 나였으면 도매니저! 여러분, 별그대가 끝나서 많이 속상하시죠? 저도 그래요. 저는 제가 살면서 제가 태어나서 이 드라마를 보게 돼서 정말 감사하다고 느끼고 있었거든요. 특히 그 김수현 님의 그 넌 늙어도 예쁠 거야 이 말은 정말 그게 바로 사랑이구나 라고 느꼈죠. 그래서 너무 아쉬워요. 아쉽지만 아쉬운 마음을 담아 도매니저님을 마음속에 그리며 본격적으로 헨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가수 혜인이 씨가 팬들을 위해 컵케이크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을 일찍 취재했습니다. 날도 갈수록 혜인이의 요리 솜씨가 느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뿌듯하고 기쁩니다. 시집 가도 되겠어요? 끝을 공간 주고 그냥 끝을 쳐야 되는데 한 손으로 좀 펴주니까 살짝 받치고 높이는 1cm 정도 위에서 살짝 짜고 약간 밑에까지 짜고 손에 힘을 빼고 살짝 짜고 그리고 넘어가려면 밑에서 이렇게 3바퀴 돌리는데 바로 올리지 말고 천천히 응용해가지고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고 웨이브로 이렇게 살짝 조개해보고 파랗고 이렇게 해서 눈치를 표현하게 되는 거니까 얘는 잘 깨지니까 조심해야죠. 떨어지면 깨져. 네. 괜찮다, 그쵸? 오, 예. 오, 좋았어. 아까 거의 하얀 거라 그랬는데. 어, 예쁘다. 이번에 노래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누가요? CM 노래요. 그쵸? 오, 완성! 하트, 다음은 하트. 사실은 그게 해보고 싶어요. 그, 이렇게 아이스크림처럼 이렇게 하는 거. 이거에. 더 큰 걸로 만들어. 도전. 예쁘다. 조비기 딱 맞았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였어. 바보. 다 했다. 생일 머핀 케이크 완성. 생크림을 짜는 실력이 보통이 아니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1인 가구 시대, 요새는 혼자 밥을 먹는 풍경이 매우 매우 익숙해지고 있는데요. 시민 한 분이 스테이크 혼자 먹기에 도전했다고 합니다. 헨슈가 포착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 나 오늘 앞머리 자르고요. 집에 가서 밥 먹으려고 했는데 집에 밥이 없어가지고 혼자 레스토랑 가서 혼자 스테이크 먹으려고요. 짜잔! 빵 먹어야지. 맛있어.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나 혼자만 밥을 먹지. 고기가 얼른 나와야 될 텐데. 고기 주세요. 나 왔다. 고기. 냠냠냠냠냠냠. 왜 먹지를 못하니? 맛있다. 고기만 먹게 해주세요.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러브007로 활발한 활동을 한 가수 헤이니 씨가 미공개 대기실 영상을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함께 보시죠! 보시죠! 발토시 뿜뿜 뚱뚱뚱뚱 발박수. 발이 엄청 작아. 이거 오버사이즈. 멋쟁이죠? 멋쟁이죠. 멋쟁이죠. 멋쟁이. 멋쟁이. 발이 엄청 작아. 세상에 나한테 너무 크다. 헨슈에서 선보이는 마지막 코너! 바로바로 해선생의 영어교실! 얼쑤! 다 함께 보시죠. 보시죠. 들어줘요. 보시죠. 보시죠. 퓨. 해선생의 영어 시간. 예. 아이고. 오늘 영어는 이 idioms 수거. 수거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자주 쓰는 말이면 안 되지만 자주 쓰는 말인데요. Blow it. I blow it. 나 망했어.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blow it은 만약에 How did you do
on the history exam. 너 역사 시험 어땠니? 이렇게 물어보면 I blew it.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 망했어. I think I blew it. 그래서 failed at something. Fail at something. 뭔가 실패하다, 그르치다라는 뜻이죠. 오늘 영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언어 시간에 또 다시 만나요. 안녕! Thank you.